이때까지 좀 진짜 친한 친구들을 봐보면은 대부분이 제가 두명 정도 진짜 친한 친구가 있는데 돌아보면은 지금 여자친구도 그렇고 진짜 친한 친구도 두명다 그들이 좀 먼저 많이 다가와 줬어요. 많이 좋아해주고. 그런데 뭔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는 진짜로 못 다가가는 사람이고 용기가 없는 사람인가 사람에 대해서 친구들 하고도 못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대충 아실 것 같은데 갈등을 못 즐겨요. 갈등을 아예 그냥 그 교류점 자체가 없으면 싸울 일도 없고 좋을 일도 없겠지만은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힘들어요 저를 되돌아볼 때. 되돌아볼 때 네. 나는 왜 이럴까 자책도 많이 네. 들고. 왜이 동기라든지 이 선배라든지 이 사람을 보고 내가 제대로 봐주고 눈 똑바로 마주치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한테 공감을 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다른 그런 평범한 사람들처럼 네. 나는 그렇게 인간관계 하는 게 너무 어려울까? 네. 저 이렇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랄까, 지금 팀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어요. 뭔가 발목을 꽉 잡고 있는데 그걸 네. 막 풀어주지 않고 속박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않고 마음이 꽉 묶여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꽉 묶고 있는 거는 님이 스스로한테 제기하는 그런 왜라는 질문들이 바로 그 족쇄인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 과 다를까? 정상적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뭐 타격성 혹은 그런 것들이 부족할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뇌는 자동적으로. 그럴 때 사실 좋은 답이 안 나오잖아요. 어쨌든 뭐 내가 왜 이럴까? 어릴 적에 뭐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그런 걸까? 혹은 내 성격이 정말 변해버린 걸까? 나에게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조금 그 수많은 물음표들, 왜 나는 왜 이럴까? 물음표들. 우리가 이제 정말 고민이 많이 있을 때 친구한테 내 고민을 털어놨더니 그 친구가 내한테 너는 왜 그런 걸로 고민을 해? 왜 그런 걸로 힘들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숨이 턱 막히잖아요. 네. 내 마음을 전혀 공감해 주지 않구나, 이 친구는. 내가 힘든 거를 전혀 존중하지 않구나. 내가 힘들 수 있다는 거를 이해를 못 하는구나.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갖듯이 내 자신에 대한 나의 태도도 있어요. 친구가 나에 대한 태도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였듯이 내가 나의 모습, 나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이대로의 내가 너무 존중하지 못하겠어요. 이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뭔가 나의 기준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있어서 나는 한참 부족한 사람이고 뭔가 문제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느끼기도 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정말 진짜 오히려 그 부정적인 태도, 내 스스로한테 제기하는 그런 의문들, 왜라는 질문들, 나는 왜 이럴까라는 질문들이 선생님을 오히려 선생님의 발목을 묶고 있는 족쇄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어떻게 됐든 누군가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든 난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네. 내 스스로한테 뱉는 그런 왜라는 질문들, 그 발의 족쇄를 이제 풀어줬으면 좋겠어요.